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계일보 김환기 논설 실장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이재명 결사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협치입니다. 즉, 상권 분립을 먹고 자란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철저한 상권 분립인데요. 당연히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한다. 그렇죠. 철저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삼권 분립이 존립해야만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박세일 전 서울대 법 경제학 교수입니다. 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선거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아마 역사를 공부해 오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잘못된 그런 역사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왜곡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립하는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라고 단언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이들의 삶의 궤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진보 진영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저 역시도 지금 그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할때 제가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평을 하면서 보수는 무능한 정당이다. 진보는 정말 위험한 당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보들은요, 훌륭한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이런 헌신적이고,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난 21대 국회의원을 하고도 22대 때는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그만하겠다. 그 염증을 느껴서 그러는 것이지요. 아마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에? 이게 정치도 마약 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먹칠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진보 정치의 주자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런데 뭐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 방문해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날 보게 되면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한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먹칠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치와 협치,
상권 분립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됐습니다. 그 자기를 그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다 공천해가지고 당선시켰잖아요. 그런데 당선자들이 정상적으로 당선이 되느냐? 아니에요. 불법으로, 예, 부정으로 당선된 의원도 있습니다. 이게 사당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7개 예, 사건입니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지금 법정을 들락거리면서 들락거리고 있죠, 지금.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 혐의만 유죄로 판정이 된다면 차기 대권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10월에 계속 판결이 나올 텐데요. 그런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입법 폭주하는 겁니다. 검사 탄핵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사표낸 거 아닙니까? 두 번이에요, 지금 이동관. 그리고 이동관은 3개월 했죠.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하고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출마 대신 수위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입법 폭주로 표출된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치 훼손이 목불인견이다. 170석으로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난 2일 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잖아요. 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4명이 의원가에 발의했는데요. 그 4명 국회의원 중에 2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걸 보면은 정말 속이 비틀리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표적, 심지어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법을 발의하고 판사 선출법이요? 네? 판사 선출하겠다고요? 법 왜곡제도 들먹이고 있다. 공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검판사를 겁박하는 건 중대한 사법 방해입니다. 여러분, 사법권은 독립된 겁니다. 헌법 정신에 정말 헌법 정신으로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게 상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결백 입증에 주력하지 않고 판결 지연을 위한 사법체계 무력화에 골몰할수록 국민의 유죄 심중만 굳어지게 할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치주의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당연한 거지요. 왜? 11개 혐의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에? 법치주의를 중시한 김 전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법은 민주주의 완성과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모든 정치는 법률의 근거를 둬야만이 올바른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치하고 타협하고 여야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이걸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 행위와 집단 이기주의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5월 1일 날 법의 날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대국민 담화문 내용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범국민 준법 운동까지 전개했다. 이뿐인가? 북한 공작금 1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거나 미운 검사와의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외면한 것도 실망스럽다. 국회의장을 가정한 민주당이 검찰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가 되었죠.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되었지만 이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제가 숫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 제가 다 해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 전혀 없었습니다. 자당 의원들로 앉힌 것은 노무현 정신을 모독한 것이다.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가지고요.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제1당 국회의장, 제2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깼기 때문이다. 그때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이던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이 있었죠.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다수당이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뜻에 공감했다고 한다. 이게 협치와 협의의 정치입니다. 이게 대화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갈등 해결을 잘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해 상권 분립 훼손 논란을 부른 점이다. 행정부 입법부 견제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바로 이렇게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바로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요, 이렇게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빙자해서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살라미 전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부정선거가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의 살라미 전술로 이런 입법을 다 추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공직선거법 사전투표제를 만들고 사전투표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서 사전투표관의 도장 찍는 걸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을 존중했던 김노 전 대통령 아래의 민주당에선 상상도 못했을 법안이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 부조리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사옹이 구호를 외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참 김한기 논설위원장이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북한 주민의 어버이 수령을 연상시킨다. 1인 사당화의 길을 걷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의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다. 지금 진보당, 진보적인 정신이 사라졌어요, 지금.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지형을 바꿔 하는 건지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이 대표는 김무 대통령이 쌓은 민주주의 유산을 이어받기는커녕 외려 무너뜨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건 이재명입니다. 왜 이재명을 위한 당, 의회, 나라가 되냐 하나. 한국 민주주의 최대 이기는 이 대표가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래할 것이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이고 법치주의가 작동되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어렵대요. 그러면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죠. 공산화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설리 없다. 입법 권력을 활용해 만든 방탄막은 행정권이 과세에 더 두꺼워질 것이다. 지금 이 김한기 실장이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지요. 이런 혼란을 해소할 책임은 어디에 있다? 법원에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대선 전에 유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야 옳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대선은 포기해야 됩니다. 피의자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재판을 증인을 보강시키면서 재판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 지연에 성공해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법관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3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고 판결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들, 법관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